SH의 최강선을 찾아라!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진행을 맡은 아내입니다. 오늘은 SH에 재직 중인 사원분들과 함께 다양한 게임을 해볼 건데요. 지식, 센스, 피지컬을 활용해서 SH 잘할 왕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H의 최강사원은 누가 될지 오늘의 참가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투텀메이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형준입니다. 저희 부서는 서울대사 교수공사의 반지하 주택이나 호출약병 및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공공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하 사원입니다. 저희 부서는 공공시설을 복합화하여 행복주택과 같은 그런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아주택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영신입니다.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인프라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이승로입니다. 저희 부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업무 확장을 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SH 최강 사원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분을 제가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자, 이제 본격적인 대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은 서류 정리 게임입니다. 2023년 행복주택 입주자 공고문입니다. 자, 약 60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법 묵직한 서류인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서류 정리 게임 준비! 제가 혹시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한번 돌아다니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4등 후보이지 않을까. 말씀 한마디 없이 굉장히 차분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15% 정도 될 것입니다. 38%? 네 분의 속마음을 읽어보자면 뭔가 재밌다. 우리 정한님, 형준님은 정말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두 분은 지금 굉장히 자, 이제 거의 다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페이지가 부족. 페이지가 부족해요? 오케이. 저 좋습니다. 아, 되셨나요? 형준님도? 자, 그러면 제가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네. 형준님도 최강 사원은 나의 것이다. 네, 맞춰드리는 순간 1등, 2등이고요. 혹시 몰라요, 정한님. 지금 이렇게 되면 3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형님 다 되셨나요? 네. 아, 다시 한번 재검수를 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한님 축하드립니다. 3등이십니다. 자, 이게 원래 승부의 묘미죠. 4점, 3점, 2점, 1점씩 가져가셨고요. 자, 우리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름하여 소통의 왕을 가릴 차례입니다. 바로 발음 대결입니다. 좋습니다. 준비 시작. 만점 만점에 만점을 맞으면 만점을 맞았으니 만점을 맞은 것이다. 닭발바닥은 싸움닭 발바닥. 닭발바닥은 싸움 닭발바닥이 제일 크고, 밤발바닥은 쌍밤발바닥이 제일 크다. 잠시만요. 10점. 10점. 만물을 무한 만만한 마무리의 명. 다시요. 만마의 미망 미니 만물 무리 만물. 다시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물을 무마한 만만한 마무리 멸망한 마을엔 만마의 미망이 무민이 만물을 무모의 마무의 무마에. 여기까지. 10점짜리 하나 성공하셨고요. 넷, 넷, 넷. 35점 기록하였습니다. 시작! 닭범 복근은 밤벚꽃 놀이를 가고, 방범 복양은 낮 벚꽃 놀이를 간다. 황금 공룡 공룡 아, 아니요, 다시요! 황금 공룡 공룡포. 왜 이렇게 잘하세요? 양양역역 양장점은 양양양점 양양역역 양장점은 영양역앞 영화관은 영화관은 양양역앞 양장점은 양양양장점이고, 영양역앞 영화관은 영양영화관이다. 어,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종의 파다. 짜잔! 아,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5점이 하나, 둘, 셋. 21점에 20점. 41점. 와, 준비. 시작. 공당 정책 탐평책. 공간 감각 무감각. AI 중요하죠. 자, 5점을 가볼게요. 박 법학 박사 뿔물. 다시요. 박 법학 박사 뿔물 뿌리는 양뿔물 뿌리다. 강창성 해운 상. 다시요. 강창성 해운 항만 청장과 진봉준 강전 맥. 자, 거기까지요. 자, 5점이 두 개, 3점이 하나. 네. 넷. 36점에 10점 내서 46점. 시작.
땅바닥 가진 닭 발바닥 발자국 땅바닥 가진 말 발바닥 발자국 본 책장 칠소 책상 다시 한 번 주세요 철소 책상 대 책상 철소요 다시요 칠소 책상 대 책상 칠소 책장 선 책장 아... 동해 파도 철석 탈싹 철 탈싹 남해 파도 아니 다시 한 번 되게 부르시면 안 돼요? 동해 파도 철석 탈싹 동해 파도 철... 말이에요 동해 파도 철석 탈싹 탈싹 남해 파도 철싹 철석 철 철석 하나 둘 셋 여덟 아홉 열 자 50점으로 자 우리 두 번째 게임은 우리 형준님께서 우승해 주셨는데 자 이어서 세 번째 게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게임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세요 네. 박수 주세요 최강의 사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지금 시간도 엄청난 슬랩스틱의 등장 과연 SH 최강 사원은 누가 될 것인가